빅뱅의 지드래곤과 애프터스쿨 출신의 배우 이주연이 또 한 번 열애설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30일 이주연이 SNS에 올린 한 영상. 어플을 이용해 찍은 이 영상 속 남자는 바로 지드래곤이었는데요. 언뜻 보기에도 친밀해 보이는 두 사람. 저도 봤거든요. 이주연은 영상을 황급히 삭제했지만 해당 영상은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퍼지며 열애설이 불거졌는데요. 이번 열애설이 더욱 주목을 끌었던 건 두 사람의 열애설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 지난 2017년에도 이주연의 어플 영상이 우연히 퍼지면서 처음 열애설이 제기됐었는데요. 저한테 하나 줘? 그러면 하나 주세요 해봐. 주세요. 귀엽게. 주세요. 사랑스럽게. 주세요. 깜찍하게. 주세요. 스파게티. 얼굴을 맞대고 장난을 치는 모습이 단순히 친구라고 보기에는 정말 가까워 보였지만 당시 지드래곤의 소속사는 사생활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이주연의 소속사는 친구 사이일 뿐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누리꾼들은 과거 SNS 사진 중 비슷한 시기 같은 장소에서 찍은 사진들을 증거로 들어 이 또한 우연이냐며 두 사람의 열애를 의심했는데요. 이 시기는 이번에 올린 영상 속 의상과 액세서리가 똑같아서 다시금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작년 1월에는 한 매체에서 두 사람의 제주도 데이트를 보도하며 열애설에 힘을 실었는데요. 열애설이 날 때마다 사실 무근이라고 선을 그은 양측 소속사. 이번 역시 묵묵부답이라는 일관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SNS로 재점화된 지드래곤과 이주연의 열애설. 진실은 무엇일지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지드래곤의 누나로 알려진 권 씨와 배우 김민준의 열애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배우와 가수의 누나, 접점이라고는 없어 보이는 두 사람의 공통 분모는 바로 패션이라고 하는데요. 지드래곤의 친누나 권 씨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패션인으로 뽑힌 유명한 패션 사업가. 나를 잡혔다. 김민준 역시 드라마와 예능으로 많은 활동을 했지만 알고 보면 패션 모델 출신이죠. 권 씨는 작년 SNS를 통해 남동생 같은 남자를 찾으며 이상형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개성 있는 외모와 패션 스타일, 지디와 좀 닮았나요? 오, 느낌 있다. 두 사람의 열애설에 대해 김민준 소속사는 교제 중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논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